안녕하세요. 금융센터장 김경록입니다. 지금 이제 고령 사회가 심화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국가는 점차 그 비중을 줄이고 있고 각자 자기들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공적연금을 가지고 주로 노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공적연금만으로는 힘들게 되었고 사적연금이 상당히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적연금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은 각 개인이 그 자산을 이제 운용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결국 향후 이제 우리의 고령 시장에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금융 시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이 앞으로 개인들의 평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다면은 종신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장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아주 필수적인 상품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그냥 예금이라든지 낮은 금리로 자산을 증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배당금 혹은 배당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당금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나 주식에서 받는 이제 배당금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국가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배당 시장이라 혹은 좋은 배당 정책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 어떤 배당 시장을 갖고 있는가, 향후 개인들이 노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배당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각각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당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금의 규모이고요. 배당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하는 규모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배당금의 지급 주기 혹은 지급 횟수입니다. 배당금을 1년에 한 번 준다든지 분기마다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선 배당금 규모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순이익을 얻은 다음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당으로 다 준다 하면은 기업은 이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금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배당금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없다가 보니까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 주식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KTNG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은 뭐 주가가 어떻게 변하든지 별로 관계없이 자신은 거기서 한 5%, 6% 정도의 배당금을 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전혀 주식시장에 큰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보유합니다. 이렇게 배당금이라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지 않으면은 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이 너무 적으면은 사실은 투자 리스크도 커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 나중에 20년 후에 만기다 혹은 10년 후에 대출 만기다 하면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이죠.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도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전혀 중간중간 현금 흐름이 없이 그 기업에 계속 이익이 유보되고 거기서 투자하고 해서 그 기업이 투자에 성공해서 결국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바라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캐시아웃을 한다 그러죠.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적절히 받는 것이 투자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지급 주기 혹은 지급 횟수인데요. 1년에 한 번 지급하거나 뭐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나 할 수가 있는데요. 배당금 지급 횟수는 많을수록 좋겠죠. 지급 주기는 잦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배당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뭔가 현금 흐름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막 급락했을 경우에도 배당금이 들어오는 문자나 이런 것을 보면은 참을 그런 힘이 생기지만은 그런 게 전혀 없다면은 이제 배당금이 1년에 한 번 지급된다든지 이거 하면은 정말 지루하고 지겹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을 자기가 나누어서 준비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이렇게 배당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연 어떡할까? 이제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 규모에 대해서는 보통 배당 성향 혹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살펴봅니다. 배당 성향이라 하면은 기업이 단기 순이익을 얻은 것 중에서 현금 지급 배당금 총액 비중을 배당 성향이라고 그럽니다. 배당 성향이 20%라고 그러면은 기업이 단기 순이익을 100을 얻었다면은 그 중에 20을 현금으로 배당을 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이제 한 주당 주식 가격 대비 주당 배당금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을 주식 가격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금은 같아도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어떤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제 경제동향 이슈 보고서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인데요. 한국 배당 성향 한번 보시면은 그 10년 동안의 평균값이 24.8%입니다. 100을 벌었다면은 단기 순이익이 100이라면은 그 중에 24.8을 이제 배당금으로 현금 배당금을 주었다는 것이죠. 선진국이 얼마나 될까요? 선진국은 그 10년 동안 평균이 50.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해서 그 배당 성향이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심지어 신흥국 같은 경우도 평균이 36.8%이니까 신흥국에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아주 이제 쇼킹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기업이 이익이 나도 배당에는 세계적으로 극히 인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평균 1.5% 그 10년 동안에 평균 1.5%인데요. 선진국이 평균 2.7%, 그 기간 동안 신흥국은 평균 2.8%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봐야 사실은 배당 수익률이 낮으니까 배당을 보고 주식을 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사겠습니까? 이제 가격 움직임을 보고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격 움직임을 보고 사야 되니까 주식 투자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캐시를 기업 밖으로 투자자들에게 아웃 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좀 많이 꽁꽁 쥐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무슨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성숙도입니다. 기업이 성숙할수록 경제 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제 투자를 적게 하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그만큼 많이 하게 됩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자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을 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계속 발전할수록 이제 그 배당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진국이 보이는 배당 형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로 이제 산업 구조입니다. 자본 지출을 많이 해야 하는 산업은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백화점과 같은 소비재 기업은 배당을 대부분 많이 해줄 수는 있지만은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나 자동차나 아시다시피 계속 대규모 투자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많이 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과거에 배당 성향이 좀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너무 낮은 편입니다. 이 둘 요인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하고 이제 배당 관련 세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오너가 지배하는 대기업군이라고 그러죠. 그런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배당보다는 돈을 기업 내에 머무르게 하려 하는 성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현재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왜 기업 내에 머무르게 할까?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혹은 현금성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외부에서 쇠약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안전성을 제고하거나 혹은 경영권을 이제 담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이 선진국이나 혹은 신흥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얻죠. 하나는 매매 차익을 통해서 돈을 벌고 혹은 그 주식에서 받는 배당으로 돈을 법니다. 근데 소득을 얻는 데 대해서는 항상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과세율이 얼마냐면 15.4%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매해서 자본 차익을 얻는 데 대해서 과세는 어떤가? 과세율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대주주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나온 안 중에 하나가,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이제 대주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당, 주식 한 종목당, 100억 밑으로 보유하게 되면은 이게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 차익에 비과세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 100억에 대해서 내가 10억 원을 벌었다.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세도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야, 이게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들고 있다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더 낫겠, 이런 문화를 이제 더 조장하는 그런 이제 과세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횟수는 모두 낙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와 경제 발전 단계를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큽니다. 이것은 투자자 혹은 금융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자산과 기업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과세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주식과 보험은 자산가들에게 최고의 절세 수단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점차 보험에 있어서도 그런 비과세를 줄여가고 주식에 있어서도 자본 차익에 대한 비과세 부분을 차츰차츰 계속 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를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취해지는 이제 주식의 자본 차익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대폭 완화해버린 것은 투자시장 혹은 금융시장의 페어니스,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 배당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보아집니다. 감사합니다.